김요한 대표, 윤석열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되자 기자들에게 보낸 문서 때문에 시끄럽다. 파일 공식 제목은 단일화 협상 경과. 하지만 파일 속성 제목은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다. 즉, 애초부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책임을 안철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걸 본 많은 누리꾼들이 국힘당을 향해 비열한 집단이라고 성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사건의 더 심각한 본질은 다른데 있는 듯하다. 주재하듯 윤석열 캠프의 핵심 요직은 모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상태다. 바로 그 검사들의 습성과 세계관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라는 문서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상대의 약점을 수집해서 가공한 다음 그걸 이용해 결정적인 순간에 협박하고 망신을 줘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몸에 밴 검사들의 행태 말이다. 그래서 나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득실거리는 국힘당이 집권하여 검사들과 현역 검사들과 합동으로 꾸려갈 검찰 제국의 미래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다.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단일화 실패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내놓은 문서 한 장은 실은 그들이 만들어갈 공작과 협박, 그리고 회유와 망신 주기가 일상화된 검찰주의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김용환 대표.